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츤데레 타입이 있고 계속 다정한 남자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세요? 전 둘 다 좋은데. 저는 츤데레 타입이요. 츤데레. 츤데레 타입 좋아하세요? 네. 우재형인데? 이상하지 않아? When I was young 츤데레. 츤데레 하고 있어. 츤데레. 그럼 씨. 세호야 얼음 깨물어 먹고 난 츤데레요 해. 유지 표정 좀. 난 츤데레야 소리 질러. 나 츤데레야. 안경 벗어서 뒤로 던지고 난 츤데레요 해. 난 츤데레야. 신발 던져요. 나 츤데레야! 살살 던진다? 살살 던져! 살살 던지지 마세요. 우재야, 대접에 있는 물 벌컥벌컥 마시고 나 츤데레야 외쳐. 세뇌당하는 것 같아요, 츤데레. 내가 츤데레야! 그리고 자켓 갑자기 벗어서 향신 씨 어깨에 살짝 덮어줘요. 뭐야? 어머! 뭐예요? 그 뒤에 써져 있는 거 뭐예요? 아까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몰라서. 원하세요? 티셔츠요. 네. 원하시면. 네. 원하세요? 티셔츠요. 네. 원하시면. 벗어. 주저하지 말고 벗어. 주저하지 마. 빨리 벗어. 아니요. 누나 못 벗어. 난 츤데레니까 벗어. 저 츤데레 싫어해요 이제. 이제 자상한 남자가 좋아요. 제가 다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 저 사실은 저 다정한 사람입니다. 향신 씨 머리에 뭐 묻었다고 살짝 떼줘. 여기 뭐 묻었다, 잠시만. 네. 필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터치 좋았어. 저봐, 터치 열이 나는 거야. 자, 우재형. 애교 많은 남자, 그리고 까칠한 남자. 둘 중에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애교가 많은 남자 대 까칠한 남자. 안 됩니다. 무조건 애교가 많은 남자 아닌가? 전 차라리 까칠한 게 난 것 같아요. 진짜 저 애교 있는 남자 좋아해가지고. 혀 짧은 소리 하세요. 혀 짧은 소리. 그다면은 좋다. 나 똥따또 해. 나 똥따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 귀신 꿈 꿨다. 나 귀신 꿈 꿨다. 나 기저귀 탔다고요? 나 기생 꿈꿨다. 어? 깨물 하트 보여줘. 두 분 여성분에게 깨물 하트. 하지 마요. 해, 빨리 해! 딱 눈 보고 해, 빨리! 이것만큼은 못 참으셔. 해, 빨리! 이것만큼은. 빨리 해! 딴 거 다 했잖아. 유림 씨 보고 깨물 하트 시작! 유림 씨, 잘 보세요. 앙! 아,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우재가. 세호야, 향신 씨 보면서 볼 하트 해. 귀여워요. 귀엽다. 더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네. 배 보여드려, 배. 네? 배, 마일 배. 세호 형 사랑해요. 더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저 배. 너무 싫어해. 장난이었고요.
저 사실 진중한 놈이에요. 아, 사실 장난이었고요. 저는 사실 진중한 사람이에요. 진중한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배 보여드려, 배. 저는 사실 진중한 사람이에요. 나 가족이 보고 있어요. 어, 첫 만남에 100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까칠한 사람, 그나마 까칠한 사람? 전 저보다 너무 텐션이 높으면 아. 오히려 제가 텐션이 떨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츤데레랑 똑같은. 츤데레 컨셉으로 일본어 하세요. 와다시 츤데레! 와, 쉽지 않다. 와. 우재영, 물 드세요, 물. 물 더 드릴까요? 신발 신어야 되면 이요. 그리고 배 보여줘요, 배. 다음에 됐어요. 빨리 하세요. 다음에 됐어요. 고래가 니온고대 나시 됐어요. 우재야, 지금까지 장난이었다고 제가 모델 워킹 한번 보여주겠다고 해서 모델 한번 보여줘.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했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본업이었던 모델 워킹을 한번 우와, 우와. 그래, 그래.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너무 기대된다. 모델 워킹 멋있게 하고 깨물 하트 해, 마지막에. 여기 기둥을 벗어나면 이제 모델 워킹으로 바뀌거든요. 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네. 걷다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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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 씨. 아. 귀엽다.